태계동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중 하나인 첫 번째 방송 마을, 지명수배가 찾은 첫 동네입니다. 잠깐만. 식사 좀 드려야 되셨구나. 아 실제로 어색했어요. 저거는 정말로. 우리 다 가도 다 어색해요. 우리 이 박사님만 안 어색한 것 같아요. 감독님. 저쪽 할아버지 딸 한 자리에 이것도 저쪽에다도 갖다 놓으세요. 이것도. 예. 춘천시 퇴계동에 위치한 국사봉. 저게 처음으로 올라간 산이죠? 산 많이 타셨는데. 저희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주 발걸음도 가벼워 보이고. 산책길이기도 한 이곳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. 상승이니까 훨씬 좋네요. 작년 이맘때인데 비는 안 오고. 그러네, 저땐 폭염이었나 보네요. 34도까지. 웃는 게 아니야. 그럼 내가 웃는 게 아니야. 왠지 발걸음이 무거워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? 이 당시 선비들의 울분을 진실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울분이 지금 선생님이 올라오셔서 좋겠던 그 울분 같아요. 숨길 수 없는 저.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마을입니다. 또 산에 올라가시죠? 아까 산은 산이 아니었죠, 그러네. 유명한 태기왕. 그는 도대체 누굴까요? 안녕하세요. 무슨도 여기 다 모여 계시네. 뭐 제가 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? 아유 있죠. 참 우리가 저 때는 그 코로나 이전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항상 마을회관 가시면 그 점심 시간에 그 밥대에 꼭 찾아가서 쌀쌀한 요즘 날씨에 뜨끈한 잔치국수 최고죠. 국수 삶아 본 적 있으세요? 뭐 없지만 그냥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? 아니요. 근데 뭐 도와준다 그래. 삶아 본 적도 없으면서. 당연한 거죠. 당연하긴 안 해본 게 뭘 당연해. 안 해본 게 뭘 당연하냐고. 아 그거는 좀 현대적인 사람. 현대적이지 못한 사람. 그만큼 태기산의 험준한 줄령들이 천연 요새 역할을. 자 이 줄령들로 올라가시나요? 쉽지만은 않은 곳입니다. 해가 날 때는 뱀이 이런 데 나와 있어요. 우리 저 횡성문화 원장님. 꼬리 밟는 이제 연세가 70 넘으셨는데. 뭐 거침없이 올라가시는데요. 아유, 원장님도 드세요. 아이 잡세요. 참 약수도 많이 마신 거 같아요. 산에 가니까 진짜 맛있어. 맛있게 마시는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등산하시느라 땀 흘리시느라. 땀을 정말 많이 흘렸네 진짜. 근데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지금이 더 젊어지지 않았나? 죄송합니다. 자, 다 조용해진 거 보이죠 지금? 분위기 뭐 보이죠? 깜놀. 지금 두 개를 꼽아주셨어요. 퇴계동하고 그 횡성.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먼저 퇴계동은 제일 먼저 출연하게 됐죠. 왜 제가 제일 먼저 갔는지 조금 아리송하지만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출연하게 됐고 그 지역이 이제 퇴계동이었고 정말 뉴스에는 한번 나올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방송에 출연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그래서 또 우리 김기태 선생님은 등산 전문가? 뭐 캐릭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. 이거 다들 뭐 아는 사람 만나면은 다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냐, 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느냐, 심지어는 몸이 안 좋은가 하는 것까지 얘기하는데. 그렇게까지.